10월 14일 토요일 10시가 좀 넘은 것 같네요. 제가 오랜만에 거리대 아이들 이렇게 좀 찍어보려고 하는데요. 진작에 찍고 싶었는데 감기에 걸려가지고 목소리가 안 나왔어요. 한 이틀 만에 목소리가 나오더라고요. 생각보다 좀 빨리 감기가 나은 것 같고, 다른 거리대 아이들보다는 약간 물듦은 없어요. 몇 년째, 지금 3년차인데 키운 중에 가장 가을에 물이 빨리 들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조금 애기들이 좀 컸잖아요. 애기였을 때는 진짜 초록초록하고 이런 색감도 없었어요, 이렇게 라인에. 네, 지금은 뭐 계속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색감은 은은하게 가지고 있었죠, 여름 빼고는. 얘네들은 뭐 여름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보라보라 했고, 비가 오니까 기분이 꿀꿀해요. 꿀꿀한데 저도 모르게 창가로 와가지고 애들을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찍어봤어요. 이렇게 얘네는 자리가 없다 보니까 이렇게 다 합식을 하게 된 거죠. 이렇게 합식이라고 할 것도 없어요. 그냥 다 집어넣는데, 이렇게 해서 얘도 없애버릴까 각집을 줄까 여러 생각을 했었는데요. 각집을 주면 또 화분이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대로 이제 키우는 걸로 하고, 얘는 페리도트. 얘도 수영은 되게 예쁜 애인데 제가 이런 수영을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기대어가지고 그냥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 입장 이렇게 떼면 여기 자구가 나온다 했잖아요. 이렇게 보세요. 진짜 나왔죠. 이렇게 여기도. 얘네들은 그렇더라고요. 라울도 그렇고 이렇게 입장 떼면 여기 사이에서 애기들이 나와요. 여기 골드젤리. 이거 5월 10일 날 제가 이렇게 언니한테 받아가지고 분갈이를 했네요. 근데 보세요. 엄청 단단하고 색감이 처음에 언니가 줬을 때보다는 아니지만, 저희 집에서 있는 애들 중에 가장 먼저 이렇게 색감을 보여준 것 같아요. 초록했던 게 이렇게 주황빛으로 단단하고. 얘는 지금 이쪽에 있는 거리대는 제가 이제 그 방에 있는 거리대예요. 나머지 애들은 저쪽에 이렇게 보이시죠? 베란다도 있고 거실 쪽에 있는 그 지금 거리대들. 얘네들까지 소개하려면 너무나 많아가지고 그냥 많은 것도 자랑이 아니잖아요. 자랑하는 것 같고. 그래서 있는 거, 이 방에 있는 애들만 이렇게 보여드릴 건데요. 얘는 엄마 집에서 크고 있었던 애인데 멕시칸 자이언트. 얘 죽으려고 했었어요. 근데 이렇게 지금 저희 집에서 이제 살아난 거죠. 멕시칸 자이언트 같아요. 저 이름표가 없는데. 그리고 얘도 이제 엄마 집에 있던 애인데, 그러니까 죽을 뻔했던 애들은 이제 살리고 있는 거고요. 지금 여기 이렇게 보면은 거의 다 국민이에요. 안방 쪽에 있는 베란다로 가면 그나마 창이 좀 있어요. 걔네들도 요즘 좀 이뻐지더라고요, 창이. 근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애들은 사실 국민이에요, 지금 현재까지는. 왜냐면 진짜 작은 애들도 이렇게 키운 거라서. 보면은 얘가 슈가 베이비인가? 얘가 슈가 베이비인가 그러더라고요. 진짜 애기 했는데 이렇게 다져진 거죠. 이렇게 목대도 나오고. 얘 너무 이쁜 것 같아요, 얘도. 얘는 핑클룹인가? 얘도 처음에 1,000원짜리 사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분 한 3번 봐가지고 이렇게 키운 거예요. 얘네들 다 뭐 1,000원, 2,000원 뭐 이렇게 애기 하는 그런 애들. 제스타 너무 이뻐요, 제스타. 제스타도 처음 사가지고 키운 건데 저한테는 힘들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비를 잘 안 맞추고 물만 줬거든요. 소스병에 넣어가지고. 오늘은 이렇게 이제 비가 조금 스물스물 조금 오는데 한번 맞추고 싶더라고요. 그렇게 애들이 말랑말랑한 건 아닌데 단단한 것도 아니에요. 약간 그냥 빗물 한번 먹어봐라 하고 그냥 다 열어놨어요, 오늘은. 그리고 방제도 다른 분들은 다 하셨더라고요. 저는 방제도 안 하고 너무 게을러져가지고 해야지 하면서 지금까지 못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다행인 게 애들이 아프질 않아요. 제가 이제 몇몇 애들은 무너지고 이래서 분도 갈고 다 이렇게 털어봤잖아요. 근데 다행히도 깍지도 없고 밑에 뭐 썩어서 곰팡이가 있다거나 이런 것도 없었어요.
제가 물을 자주 잘 줘서 그런 건지 마사 비율이 많아서 그런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건강하게 잘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도 이제 약을 쳐야 되는데 한다 하면서 또 이렇게 또 미루고 있네요. 저쪽 편에 있는 애들 보여드릴게요. 여기 안에 있는 애들을 이렇게 지금 꺼내봤어요. 얘는 루쥬인데요. 처음에 루쥬를 받고 나서 너무 힘들고 너무 푸릇푸릇하고 힘이 하나도 없는 그런 입장이었거든요. 근데 얘를 이렇게까지 키우기까지가 진짜 힘들었어요. 이 화분에서 진짜 박하게 심어가지고 이렇게 키운 거죠. 근데 너무 예쁜 거예요. 제가 얘를 안 키운다고 할 때 언니가 그냥 키워봐라 진짜 예쁘다 이제 키우게 된 거죠. 이 화분에서만 큰 거예요. 이렇게 진짜 예쁜 것 같아요. 근데 또 이렇게 이제 빨간색 털 이렇게 이제 털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이러면 분갈이를 해줘야 된다고 하는데 알면서도 안 하게 되네요. 그냥 근데 눈 감고 싶은가 봐요. 이렇게 좀 있고 또 얘가요 환엽노망? 환엽노망 맞네요. 환엽노망인데요. 이거는 제가 21년 6월에 처음 드린 거 1,000원짜리 그 검정색 포트 있잖아요. 아주 조그만 거 그거를 해가지고 이렇게 심어가지고 키웠는데 걔가 여름에 홀라당 타버린 거예요. 8월인가? 그래서 그냥 버리지 않고 한쪽 구퉁이에다가 놨는데 얘가 이렇게 된 거예요. 군생으로 진짜 단단하고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이거야말로 방치한 거죠. 그러고 나서부터는 이렇게 자구가 올라올 때 제가 물도 자주 주고 이렇게 키웠어요. 그리고 얘는 벤바디스인데요. 지금 얘가 원래는 2두였거든요. 이 하엽 봐봐. 아이고 이렇게 지저분하게 이제 관리가 안 되는 거죠. 이렇게 2두였는데 좀 애가 목이 이렇게 흔들흔들 걸었어요. 이렇게 목대가 이렇게 흔들흔들 거리고 좀 아팠어요. 그래서 입장을 이렇게 떼냈거든요. 입장을 떼낸 자리에서 이렇게 자구가 나오는 거예요. 얘도 이제 털이 나오네. 죽을 뻔을 했는데 죽지 않고 이렇게 쪼개지듯이 이렇게 갈라지고 애기들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뭐 준 것도 없고 해준 것도 없는데 얘는 진짜 죽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렇게 자구를 많이 내줘서 분은 갈지 않으려고 너무 단단하고 좋아요 지금. 이게요 잠깐만요. 이게 멀로인데요. 그 멀로 되게 귀엽죠. 얘는 용인에 있는 그 미니네 다육이 가면 1,000원 다육이가 굉장히 많아요. 그때 가서 이렇게 가져온 거죠.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큰 멀로는 아니지만. 그리고 이것도 이제 그냥 합식으로 이렇게 돼가지고 크고는 있는데요. 예쁘진 않죠. 이렇게 심어놓은 게. 근데 지금 겨우 살고 있고 자리 잡고 있어가지고 뽑아내지는 못하고 있어요. 얘도. 자, 얘네가 그런 거예요. 진짜 각집을 주면 엄청 예뻐질 애들을 가지고. 여기 보니까 레드벨벳, 독일 샴페인 얘는 뭐냐. 이름표 없네요. 모르겠어요. 얘네는 다 예쁘긴 예뻐요. 예쁜데 그냥 이렇게 세 개씩 얘네가 떨어진 짜투리가 아니라 원래 있던 애들인데 근데요 이게 마디바가요 영향이 없어서 이제 안 크대요. 이렇게 그쵸 덜렁덜렁. 얘네 각 집을 줘야 될 것 같은데 그냥 여기는 또 다른 애가 있었는데 죽었죠. 뽑아내고 여기서 이렇게 하나씩 비어있는 거는 다 죽어서 뽑아낸 거고 이런 거를 이렇게 다시 심어서 좀 빡빡하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런 것조차도 이제 귀찮은가 봐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리틀 장미금 얘는 진짜 작은 거 사서 이만큼 이렇게 항상 비 다 맞고 그냥 차감도 안 해줘도 잘 커요. 그리고 얘는 팅커벨인데요. 얘야말로 이꼬지예요. 이꼬지도 대가 생겼어요. 이거를 제가 치울 수가 없네. 이거 보여드리고 싶은데 제가 작은 분을 좋아하잖아요. 만만하니까 키우기가 이렇게 보이시죠? 대가 생겼어요. 팅커벨 군생이 있었는데 제가 너무나 많아가지고 저희 언니 키핑장으로 다 보내버리고 너무 아쉬워서 그 입꼬지를 했던 거를 이렇게 키운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됐네요. 요거 이렇게 해서 그리고 이 카시오 적금이랑 너무나 비슷하죠. 도테랑 얘 두 개는 2두짜리였고 요게 이게 입꼬지예요. 신기하게 저는 그냥 아무데나 얹혀놓는다 했잖아요. 이렇게 화분도 바꿔주고 싶고 각 집을 주고 싶은데 뭐 지금 잘 크고 있으니까 우선은 잘 크고 있어서보다 제가 귀찮은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크고요. 대체적으로 애들은 지금 건강하게 다 잘 크고 있어요. 얘는 천대전송인가? 얘도 진짜 제가 미워했는데요. 천대전송은 왜 키우는지를 몰랐어요.
이쁘지가 않고. 근데 다른 분들 보면 색감도 진하게 들어와서 예쁘더라고요. 이렇게. 근데 저희 집은 항상 이런 상태예요. 거의 이렇게 죽을 뻔한 고비는 여러 번 있었는데, 아이고, 근데 또 어떻게 하다 보면 이렇게 살아나더라고요. 굉장히 끈질긴 것 같아요, 얘네가. 그리고 제가 제일 기대하고 있는 애가 있어요. 예, 핑크스팟 맞네요. 아직까지는 얘가 핑크스팟인데요, 아직까지는 뭐 색감이 그렇게 예쁘진 않아요. 키핑장에서 키우고 있는 거랑은 완전 틀리고, 해가 엄청 드는 집하고는 다르겠죠? 근데 이렇게 보니까 저도 이제 짤뚱하게 통통하게 또 예쁘다는 느낌은 저 나름대로는 들어요. 좀 시간은 걸려도 그래도 이렇게, 이게 시간이 지나니까, 어느 정도 지나니까요, 처음처럼 막 벌어지거나 뭐 좀 뭐 뭐랄까 입장이 이렇게 퍼지는 느낌? 누워있는 느낌? 이런 건 없더라고요. 은근 다져지는 거겠죠, 얘도 시간이 지나면서. 근데 완전 따글따글한 느낌은 전혀 없어요. 항상 통통하게 이렇게 있는데요, 요 모습 나름 그래도 귀여운 것 같아요. 제가 돌봐서 그런지 정은 있죠. 많이 치우려고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보잖아요. 그럼 어떤 애를 치워버릴지를 모르겠는 거죠. 다 예쁘게만 느껴지니까. 제가 그냥 예쁜 걸 사다 심어놨으면은 이런 그런 애착이 좀 덜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쬐끄만 거를 사다가 이렇게 키웠기 때문에 진짜 힘들게 키웠거든요. 그래서인지 보낸다는 게 좀 힘들긴 해요. 그냥 알아서 죽어주면은 그냥 어쩔 수 없이 보내는데요, 일부러 죽이거나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오랜만에 이렇게 영상은 제가 담아봤는데요, 저희 집 아이들 빛깔은 다 이게 전부예요. 예쁜 빛깔을 지금 보여주는 거죠, 현재는. 근데 좀 해도 짱짱하게 비추고 조금 온도차가 더 나면은 더 예뻐지겠죠. 근데 지금으로서는 이게 저희 집에서는 가장 예쁜 상태예요, 지금 현재는. 다른 집 아이들과 비교하면은 물이 안 들었지만 나름 만족하고 있고요. 주말인데 밥도 안 먹고 얘네부터 보고 이러고 있네요. 분갈이는 밀려있고 뭐 베란다 안을 들어가고 싶지가 않아요. 너무나 일이 하기 싫은가 봐요. 한 살 한 살 먹으면서 굉장히 게을러지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게을러질 거라는 상상은 생각도 해본 적이 없는데요. 네, 다시 돌아가고 싶어요, 부지런함으로. 자, 이렇게 루즈 보여드리면서 제가 이제 영상을 마무리할 건데요, 이제는 영상을 조금 자주 찍어볼 생각이에요. 네, 얘네한테 관심도 갖고 지금처럼 너무 방치하는 그런 모습은 이제 안 보이려고요. 자, 이렇게 예쁠 때 그래도 찍어서 좀 보여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조금씩 제가 부지런을 떨어볼게요. 루즈 보여드리고 영상 마칠게요. 다육쟁이 구독과 좋아요.